그래서 그렇게 싼 거였나? 네. 17년 모델. 아, 저는 17년 모델을 산 거예요? 그렇죠. 터치바가 없는 18년이 아니고? 터치바, 18년 모델은 다 터치바가 있어요.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이게 괜히 그렇게 싼 게 아니었구나. 몰랐구만. 아니, 근데 사이트에는 터치바 유무를 고를 수 있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17년은 터치바용도 있고 논터치바도 있는데 네. 18년형은 올터치바. 또 배한한 사장님이 비싼 거 지르셨어요. 얼리 어답터답게. 뭐? 아, 얼리는 아니고 나에게 주는 선물. 뭐? 맥북? 맥북. 그것도 제 거보다 비싼 걸로. 15인치? 인치는 모르겠는데 네. 터치바가 있는 걸로. 13인치, 13인치. 15인치는 너무 무거워. 뭘 맨날 선물을 주냐고. 딱 일침에. 아, 감사합니다. 영스를 버리고 가셨군요. 어? 오늘 첫 번이에요? 어? 궁금하다. 대박. 어차피 이분들 멀티로 키우고. 뭐야. 손님. 여러분, 제 것도 좀 보시고. 가세요. 두 개를 동시에 킨다던가 하는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가 있네요. 고릴라를 컴에서도 킬 수 있어? 네네. 사실 뭐 전시행정이니까 숫자가 중요하니까 켜놓기만 하셔도. 아, 맞아요. 그 뇌피셜 뇌피셜 PD님이 베텐을 참 그렇게 재밌게 듣는다고. 이름이 뭐예요? 성함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온 건 작가님인데 그 작가님이랑 연락할 때 그 PD님이 베텐 잘 듣고 있어요 그랬어요. 뭐 어디 가나 베텐 유니버 쓰구만. 언급한 거 아시겠네요. 네. 또 아니, 나오셨어. 담당 PD 이름도 모르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말이 돼요? 물어봤어야죠.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뇌피셜이 넷플릭스에? 아니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뇌피셜. 되게 캐스팅 잘하는 것 같아요, 뇌피셜. 김종민의 뇌피셜. 제작 정보. 그 차태현 편도 마지막 나오신 거죠? 어? 저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영상통화로도 나왔어요. 주영이 형이 하는 건데? 김주영 PD님? 아. 이게 우리 프리에서 나간 PD 선배. 지금 소속이 어디세요, 그걸? 근데 기획인 거 보니까 연출은 다른 분이세요. 고동환이라는 분이 하시는 거. 아니요, 돈 주고 출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아시고 연락이 왔어요. 돈도 조금 주셨어요. 그렇게 맞아, 영상 통화한 거. 아예 뭐 얼굴이 나왔다. 네, 얼굴이 나와서 살, 아 참 살을 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전 베텐에 있어야 할 그릇이에요. 전 베텐이 좋아요.
안 그래도 살을 빼려고 최근에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이게 효험이 없네요. 그냥 안 먹어야 되나. 달리기도 하고 있고 SBS 11층 계단도 걸어서 올라오고. 아 오늘도요? 오늘도 걸어서 올라왔어요. 무더워요? 예? 네? 무더워요?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이거 입고 있는 게 예뻐서 입고 있어요. 판자 내일 살려줘. 뒤잖아. 에? 어차피 7강이잖아. 아. 아, 그렇구나. 아니요, CDN은 못 받았습니다. 샐러드가, 이게 소스, 제가 먹는 샐러드가 이게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소스를 안 뿌려 먹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전 커뮤니티 글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슈퍼로브 촬영에 응해줬을 뿐이고 그 제작진 뭐 제작진 맥북 앞에 앉았을 뿐이에요. 맥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15인치 맥북을 쓰지 않습니다. 무거워서. 그 슈퍼로브 뭐 이렇게 대본대로만 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앉아있어줬더니 근데 그래도 보니까 막 그렇게 큰 캐릭터의 변화라던가 연기는 그렇게 안 시키더라고요. 할 사람은 할 사람이 아니 알베르트처럼 네, 되게 다른 분들은 진짜 막 거의 정말 정극 연기를 해주더라고요. 알베르트 욕하지 않았나? 알베르트가 적겠는데 막 야구 방망이를 들고 막 이러시던데. 연기 안 했는데 그냥 그대로 한 것 같아. 네,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숙보. 혼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연말을 보내려는 나 홀로 연말족 급증. 역시 연말은 혼자가 제맛. 창을 열다 나와 안녕하세요. 12월 7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 나와의 채팅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혼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연말을 보내려는 나 홀로 연말족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말 계획 조사를 했더니 성인 남녀의 거의 절반 47%가 혼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예. 연말은 원래 혼자 보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성재 오빠 맨날 하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오히려 성인 남녀의 그 53% 정도가 누군가와 같이 보내고 싶다고 한 게 더 특이하네요. 네. 아무튼 그 억지로 하는 모임들,
그리고 해야만 하는 모임들 뭐 이런 거 말고는 혼자 있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혼자 뭘 해야 되나 계획도 잘 짜시고요. 예. 세상의 절반이 아싸라니 의외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저 형은 혼자 하기 논문 써도 됨 이라고 하신 분 있네요. 저 그렇게 혼자 하는 걸 또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쟁여놓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하는 건 뻔하고요. 자, 연말 계획 여러분 있으시면 저에게도 좀 공유해 주시고, 신박한 혼자 하기 이런 거 좀 나눕시다. 예. 자, 아무튼 송년회 시즌 12월 첫째 주가 시작됐는데, 네, 잘 버티시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7강으로 돌아온 남자들의 월드컵 베스트 10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쓸데없이 웅장한 BGM과 이석우 에디터가 함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베테는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 참여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이석우 에디터의 토크와 월드컵 대결에 이런저런 참견을 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숙박권과 워터파크 브랜드 더 벤티에서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더 할까요? 7강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람들의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뭔가요? 겨울 영화. 다 보셨어요? 러브 스토리가 여기 들어갈 급인가? 너무 옛날 거잖아. 그쵸. 요즘 뭐 그 이런 고인물 사이에, 영화는 잘 안 보잖아. 그 사이, 그럼 그거 빼고 넣는다면 뭐 넣을 거예요? 있어? 있어. 아, 있어. 국가대표? 국가대표 2? 우리가 하나가 아니, 아니. 또 마땅치가 않더라고. 다이아드. 뭐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안 떠올라. 다이아드지 성탄 영화하면. 아니 성탄 영화는 아니야. 이건. 아니 겨울형은 딱 그 다이아드지 연말 분위기. 네? 그렇게 겨울 씬은 많지. 근데 이제 대중적이고 딱 그래도 그려지는 거는 생각하다가 저번 이제 원신이면. 영화를 풀로 본 사람 별로 없어. 근데 과연 저 음악과 원신은 또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장면 하는 만큼은 국민신이라서 승부를 봤는데. 아니 다이아드 아닌가? 진짜? 다이아드는 거의 밈 수준으로 연말 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제게 다이아드 또 너무 오래전에 봐서. 되게 겨울이에요? 완전 겨울이에요. 크리스마스. 되게 밈 수준의 난닝고. 연말 영화는 이프 온리. 아 근데 그거는 급이 프레드 머큐리 하얀 난닝고 입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랑 다이아드 똑같지. 그러니까 한겨울에? 아 그러니까 그건 건물 아니니까. 그리고 옷 갈아입다가 맨발이잖아 심지어. 그 와이프가 이제 그 부사장이가 그러는데 그 방에 가가지고 옷 샤워하고 갈아입으려다가 총소리가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다이아드가 추석 영화라고? 다이아드는 아니야. 이번, 그래가지고 2가 나왔을 때, 그때 90년대 우리나라에 있던 잡지, 그, 로드쇼, 스크린, 막 이런데, 아, 아니, 씨, 이번 크리스마스 또 나야? 이런 게2 나왔을 때. 스크린. 아, 정말 추억의 잡지. 옛날 잡지. 네. 로드쇼.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그러니까, 배경이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그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여름에, 그 더위 시키려고 난 영화라서 겨울의 느낌이 없고 사실 눈으로 따지면 난 클리프행거를 어때도 진짜 클리프행거 겨울이 아니라 그냥 거기가 로키 300인 거죠. 겨울이요. 그럼 여름이라고 할 수는 없어. 아 여름은 아니지만 그걸 겨울 영화라고 하기에는 조난 영화인데 어쨌든 눈이 계속 이제 아 근데 다이아드는 딱 연말 영화인데 뭐 그렇게 생각한 떠오른 별로 사람이 오빠밖에 없었을 거야. 다이아드가 액션이 그러니까. 영화를 딱 떠올랐을 때 액션이 좋아졌더라고. 액션 영화가 주인이니까. 그래, 그렘린, 다이아드 이런 게 딱 연말. 외계인
배울리 같은 거. 다이아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보셨네. 어바웃 타임 이런 거. 어바웃 타임? 어바웃 타임. 어바웃 타임은 겨울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아니면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날짜 바꾸 집 바꾸는 거 뭐지? 근데 어바웃 타임도 이제 워킹 타이틀 거니까 이게 맥락이 있어요. 영국에서 집 바꾸는 거. 사람. 영국에서 집 바꾸는 거? 네. 홀리데이인데. 아! 그 페리오드 트레? 꼬맹이들. 그램리 더 옛날 영화 아닌가? 그거 아니야? 진짜 그거 안 봤어요. 다이아드가 89년인가 90년인가 그거. 그래, 로맨틱 크리스마스의 악몽. 저거는 팀버튼 때문에 가이선 어쩔 수 없이 7개 중에 팀버튼 영화 두 개를 할 수는 없었어. 가이선 했습니다. 갑시다. 아, 88년이 다이아드가? 옛날 거네. 아이씨, 내가 몇 번을 본 거야? 다이아드 했으면은 처음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1번으로 떨어진대요, 1번으로. 아니, 가을손이 세다. 자, 맞다. 자, 이터널 선샤인, 겨울 영화라기보 이거는. 아, 이거는 어느 들어가죠. 블로그, 어느 유튜브, 어딜 가도 베스트 5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 그러니까 그 계절의 공들이, 감성을 영화 스타일. 공들이 팬들이 다 이거 밀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이게 전형적으로. 아니, 들어가서요? 아, 할 말이 많네, 영화니까. 거기서 아직도 말하지 마. 여기서 하고 그냥. 무슨 자, 얘기하려고. 왕국 꼭 하면은 자 이거 온 거대로 해주고 6페이지 서구씨 네 그리고 겨울왕국 효과는 효과음 자리에 이제 음악이 나가는 거야 알겠죠? 네. 음악이 나가면 봐서 제목 같은 거 소개해 주셔도 되고 OST 잠깐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정확하게 호호 1번 겨울왕국 하는 거죠. 그쵸, 그럼 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쳐 듣다가 이제 매트 들어가시면 돼요. 네 모든 영화들이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3부 소개 듣고 왔고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세가지맛 디디치킨,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ABL 생명보험,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성원 에르피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프라닭 치킨, 파리바게뜨, 크렐 오토모티브,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크렐 오토모티브. 이건 또 뭐 자동차 느낌인데? 뭔가 생겼어요. 크렐 오토모티브. 자, 들어갈게요. 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가끔씩 빗서구, 종종 우리왁, 대부분 왁하라고 불리는 남자, 연애과학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아, 이서구 에디터가 등장하면 채팅창에 도배되는 왁하. 원래 누구누구누구 하이 줄임말이지만 왁서구에게만은 왁서구 하차해라 라고 쓰이는 인사말인데 네. 솔직히 상처받는다 안 받는다? 상처보다는 죄송하죠. 죄송하다. 제가 하차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바램을 이뤄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아, 그리고 오히려 그 나만의 개성이다? 네. 유행어처럼 죄송하면 빠져라 라고 하신 분. 죄송하면 하차해라. 어쩔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와, 많이 강해졌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죄송한 건 알면서 그래? 왁뻔뻔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럼 기대한 우리가 뭐가 되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부근 들었으니까 이제 간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 간다고 해놓고 안 가요. 아, 그러니까요. 예. 하차라고 해놓고 또 하차하면 또 울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건 아닌가? 자, 더 쪼여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오, 저 녀석 놀 줄 아는 놈이군. 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서구 에디터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어요. 3227님. 제주도 사람들은 다 집에 귤나무가 하나씩은 있다는데, 왁서구 본가에도 있나요? 저희 본가에는 있습니다만, 제주도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모든 집에 귤나무가 있진 않아요. 이서구 에디터의 집은 저택. 네. 저택. 저택이죠. 저 주택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저택이라고 했는데. 저택. 그대로 냉큼 받았어요. 작진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아방궁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역시 귤수저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부호라고.
자, 아무튼 그 한국인 집엔 다 김치 냉장고 있는 것처럼 제주도엔 1집 1귤나무. 그래서 뭐 마당이 있는 집이면 귤나무나 뭐 한라봉 나무 정도는 꼭 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아무튼 그 요즘은 뭐 종류도 많아져가지고 황금향, 천혜향 그렇죠. 저도 지난 주말에 제주도에 또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는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 주의 월드컵 주제는 뭡니까? 이번 주 주제는 지난 베스트 겨울철 간식 월드컵에 이어 겨울맞이 주제입니다. 바로 최고의 겨울 영화 월드컵. 자, 겨울 영화. 그렇죠. 아, 기대되네요. 그렇죠. 대리와 저 하면 또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작진이 무일히 추려든 7개 후보를 두고 치열하고 공정한 상의 끝에 최고의 겨울 영화 단 한 편을 뽑을 텐데요. 어떤 후보가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 채팅창은 벌써부터 좀 불편해하고 있어요. 보통 겨울 영화는 커플들이 많이 보는 연말 분위기니까 그렇죠. 크리스마스 영화, 네. 눈 올 때 뭐 이런 거라서 커플이 예. 주인공인 영화들이 많죠. 연상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부터 비토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적폐 영화들 오늘 얘기하지 말자고. 베라봉이 많이 얘기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베라봉이 됐네요. 자, 어쨌든 혼영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 혼영하기 좋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겨울 느낌 팍팍 나게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진지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서구 기자가 후보를 발표합니다. 최고의 겨울 영화 월드컵 오늘의 후보 명단입니다. 후보 1 겨울왕국, 후보 2 이터널 선샤인, 후보 3 러브 액츄얼리, 후보 4 러브레터, 후보 5 나홀로 집에, 후보 6 가위손, 후보 7 러브스토리. 네, 이렇게 7강이 발표됐습니다. 역시 하나의 영화는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을 했고요. 7개의 영화들, 저는 보니까 6편을 봤네요. 예, 저도 6편, 뭐 한 편은 좀 반쯤 봐가지고 다 봤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뭐 안 보셨어요? 가위손을 한 절반 정도. 가위손을 안 봤다고요? 네. 와, 어떻게... 아니 뭐 가위손 TV에서 연말 크리스마스 때마다 방영했는데 그때 제가 어렸거든요. 네. 무서웠어요. 그래요?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비주얼이 무서워서 무서운 장면 나올까봐. 아, 맞아요. 이게 의외로 네. 포스터나 뭐 그런 예고 보고 네. 손이 그게 약간 무서운 영화인 줄 알고 네. 공포 영화, 스릴러 쪽인 줄 알고 일부러 안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강 너무 프레디 같은 느낌이니까. 네. 뭔가 겨울 느낌 프레디.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네, 보기 예. 싫었죠. 그렇습니까? 아,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괴기스러운 느낌도 있고, 네.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가위손을 조금 늦게 본 편인데, 네. 물론 이제 중학생 때 봤지만, 그, 가위손이 좀 무서운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이 났네요. 아, 프레디 얘기하니까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 얘기한다고 얘기한 줄 알았다는 분들이 있는데, 예. 나이트메어 얘기였고요. 자, 저는 러브스토리를 안 봤는데, 거의 본 것 같아요. 내용 다 알고. 아, 그러세요? 어지간한 유명한 신과 유명한 영화나 뭐, 대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서. 전 별로 보기 싫었는데. 본 거나 다름없어요. 이것도 초등학교 때 영화학원에서 보여줬어요. 아, 영화학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본방송에 앞서서 미리 베스타그램을 통해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 투표 순위는 참고로 1위가 제목부터 공감을 얻은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걸작이죠. 채팅창도 우리는 모두 케빈의 빚을 지고 있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목부터가 일단. 네. 예. 우리 파수분들을 위한 영화가 과거에 있었던 거죠. 과거부터. 2위는 겨울왕국. 예. 꼴찌는 가장 많은 반대표를 받은 가위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속상한 걸로 치면 가위손은 덜 속상한 영화에 속하는데. 네. 후보 중에서. 가위손 스포해도 되죠? 이거는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영화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이거 솔로 되잖아요, 조니 데뷔. 그렇죠. 예. 근데 파수들이 지지를 못했다는 거는. 여러분을 위한 영화랍니다. 그렇군요. 포스터가 공포스러워서, 무서워서 못 봤다는 분들 있고. 아니, 가위손은 그야말로 눈과 네. 겨울과 뭐 이런 연말에 거의 대명사인데
꼴찌 했다니 좀 충격적인데요? 가인원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세요? 근데 예. 보답을 못 받아요. 그 이게 막 가위로 막 착착착착 하면서 엄청 어필하는데 잘 안 풀려요. 아 비디오 빌려놨는데 왜 스포하냐고. 아 오늘 결제해놨는데 스포했다고 지금 욕하시는 분들 있고. 아 얼라이브 어디 갔냐고 지금 있어요. 얼라이브. 얼라이브는 조난당한 형 아닙니까? 그리고 솔드아웃 왜 뺐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레버넌트가 최고라고. 아 북미 지역의 겨울 영화. 아 자 그리고 8월의 크리스마스 해당 왜 안 되냐고. 12월이 너무 덥잖아요 그냥. 아 윈터솔저 왜 뺐냐고 싶은 분. 설국열차 지금 빼고 말이 되냐고. 예. 윈터솔저는 너무 싸우고. 아 폴라 익스프레스. 아 제임스 카 아 제임스 아니 로버트 저메키스. 죄송합니다. 자 아 투마로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눈 내리는 영화는 지금 뭐 결과 관계없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막강한 후보 겨울왕국이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해서 천만 영화 겨울왕국이 시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부전승으로 4강에 오른 막강한 후보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후보 1번 겨울왕국. 잠깐만 No life, no room, no rules for me. 네, 2014년 1월 개봉, 천 관객, 1029만 명. 왕국의 공주인 안나 엘사 자매가 주인공인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이게 원제목은 프로즌인데, 우리나라에 개봉을 할 때는 겨울 왕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잘 바꾼 것 같아요. 네. 예. 요즘은 좀 이름을 그냥 너무 영어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한국어로 바꿀 때 너무 이상하게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적절하게 바꾼 것 같고. 좋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공전의 히트죠, 이거는 뭐. 정말, 뭐, 애들 장난감에 다 들어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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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이것 때문에 어린 엘사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그렇죠. 예. 이게 한 1994년,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라이온 킹이 나왔었는데, 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나온 겨울왕국입니다만, 아마 누적으로 보면 나중에 라이온 킹급 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라이온 킹을 보고, 극장에서 네 번인가를 더 봤어요. 그러고 미국에 주문을 해서 비디오 테이프까지 사고 오. CD가 없던 시절이라 죄송하고요. 네. 저는 라이온킹 하면 그 컴퓨터 사면 아저씨들이 깔아주는 네. 라이온킹 게임을 정말 열심히 아, 저는 그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진짜 재밌어요. 게임도 명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라이온킹이라는 컨텐츠에 어린 나이에도 돈을 많이 썼던 스타일인데 네. 그때 과외 선생님한테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기억이 나요. 아, 너는 뭐 동물 나오는 만화를 이렇게 인생 영화처럼 얘기하니? 뭐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되게 그 좀 속상했었는데 아니 라이온 킹 뭐 얘기 나와서 말인데 예. 그 실사 준비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아 나중에 이제 누적으로 라이온 킹이 그야말로 위대한 영화로 이제 인정받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찬성 의견 한번 볼까요? 이거 네. 뭐 부전승이긴 한데 겨울왕국. 제목부터 겨울이 들어가는 유일한 후보, 레딧고 하나로 전 세계를 평정한 한국 천만 영화. 아직도 문똑똑 두드리며 엘사,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하는 아니, 사람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나쁜 진심 세계를 뒤흔들었다. 네. 30대를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레딧고를 들으면 발끝부터 소름이 쫙 돋는다. 굳이 뭐 발끝부터 부위를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상하네요. 아무튼 레딧고는 엄청났고요. 그렇죠. 진짜. 아니 근데 영화가 워낙 흥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극장 좀 뒤늦게 봤어요. 네. 하여튼 대단합니다. 반대 의견 혹시 있습니까? 네. 안나와 거짓된 사랑에 빠졌던 악당 한스 왕자를 쫓아내며 솔로 천국 커플 지옥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안나랑 크리스토프랑 썸 타더라. 기만자들. 네.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참 멋있었던 게 그 마지막에 결국 그 디즈니 영화는 보통 그 왕자와 공주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끝나 키스씬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디즈니 르네상스도 인어공주, 뭐 미녀와 야수, 알라딘 뭐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갔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 자매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공식을 살짝 비틀었죠. 예. 네. 하, 그래서 참 멋있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했고요. 자 다음 대결 볼까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이터널 선샤인 대 러브 액츄얼리입니다. 아 맞다 이거 두 개가 들어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 빠밤 들어가고
갔다가 첫 번째 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까는 걸로 할게요. 소개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네. 일단 이터널 선샤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2005년 11월 개봉했고 2015년 11월 재개봉했죠. 주인공 짐 캐리가 헤어진 연인 케이트 윈슬렛에 대한 기억을 지우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뭐랄까 로맨스면서 SF적 요소도 있고 스릴러적인 요소도 있고 좀 되게 복잡복잡한 느낌의 영화예요. 네. 네. 자, 이게 사실 좀 슬픈 느낌이 있고, 이 미셸 공드리 감독의 영화로 이게 인생 영화로 꼽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 이거 약간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제 대학생들의 필수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들어가죠. 논쟁하기 참 좋기도 네. 하고, 그 기법 얘기하기 참 좋은 네. 느낌입니다. 아, 찬성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연애는 안 해봤지만, 이 영화로 연애, 이별, 재결합까지 다 경험할 수 있다. 한 번 봤을 때와 두 번째 봤을 때 감상이 제일 다른 영화. 봐도 봐도 새로운 부분이 보이니까 올겨울에도 또 본다. 덤앤더머 마스크의 코믹 배우 짐 캐리를 정극 배우로 완벽 변신시켜준 영화. 그와 케이트 윈슬렛 조합만으로도 1등. 채팅창에 공돌이라 공들이 지지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적폐 영화를 누가 두 번이나 봤냐고 하신 분인데 이터널 선샤인은 이게 좋은 게 여러 번 봐도 느낌이 다 달라집니다. 이게 좀 뭐랄까 연애를 많이 해볼수록 보이는 게 좀 있거든요. 본인 네. 많이 해봤다 이거죠?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저는 볼 때마다 아 저랬었지라고 이게 새로 보이는 장면도 있고 네. 고백을 하자면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때 잤어요. 왜죠? 예? 제가 그 추후에 제 인생의 거의 걸작급으로 네. 거의 한 3, 40번 보게 되는 영화임에도 처음 극장에서 볼 때 자는 경우들이 몇 번 있거든요. 네. 인터스텔라도 그랬고 인터스텔라 잘 수가 있나요? 인셉션도 그랬고 인셉션? 네. 라라랜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이거 2, 30번씩 본 영화들 그리고 벼랑의 포뇨 네. 정말 걸작들인데 이터널 선샤인도 그건 좀 잘 망하죠, 포뇨 네. 포뇨요? 네. 너무 좋은데 저는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대충 보면 이제 제가 피곤하기도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좀 잠자는 씬들이야. 이렇게 재우는 씬, 암전 씬 이런 네. 것들 나오면 아, 하다가 자는 거. 아 늙어서 그런 걸 뭘 미워하냐고 좀 있네. 이거 나왔을 때는 그래도 쌩쌩했어요. 네. 그래서 이터널 선샤인 끝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그걸 보고 정말 너무 감동을 해서 나왔는데 제가 자가지고 사귀 때 글쎄요. 뭐 네. 감동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네. 네. 그랬고요. 자 반대 의견. 겨울 영화라기보단 사랑에 관한 기억과 감정에 대한 영화. 그렇죠. 자, 너무 진지하게 얘기할 수밖에 이터널 선샤인은 농담하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예. 이게 뭐지? 이 영화의 근데 주요 포인트는 뭔가 재결합 같아요. 이게, 재결합. 이게 재결합이 원래 보통 영화, 보통 로맨스 영화면은 막 우리 모든 건 오해였고 우린 서로의 사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의 재결합은 조금 더 현실적이에요. 약간 흑역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때 얼마나 미워할 수 있는지를 좀 너무 이렇게 낱낱이 보여줘서 아주 재밌죠. 네. 결합도 못 해봤는데 왜 재결합 얘기하냐고 많은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재결합을 결합도 하시고 재결합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술 넘기고 있어요. 결합 얘기했다 재결합 얘기했다가 총기 재결합밖에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박문성, 금간 항아리 붙인다고 오래 가지 않는다. 네. 자, 다 상대 후보인 러브 액츄얼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2003년 12월 개봉, 2013년, 15년, 17년 재개봉. 크리스마스 런던을 무대로 19명의 남녀 주인공들의 옴니버스 형식 러브스토리. 휴 그랜트, 키라 나이틀리, 리암 니슨, 엠마 톤슨, 콜린 퍼스, 토마스 행스터 등 다양하게 영국의 유명한 배우들은 총출동해서 이 옴니버스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쵸.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스타일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 워킹 타이틀이라는 제작사가 예. 이제 뭔가 꾸준히 내놓고 있죠. 이런 톤으로 가는 영화들이 영국 영화가 좀 있죠. 그렇죠. 네. 네. 뭐 노팅힐도 여기서 만든 거였고 그리고 네. 또
저기 어바웃 타임도 예. 마찬가지고. 자, 찬성 의견 볼까요? 추운 겨울 특별한 날 주인공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해지는 것을 보며 내 주위 사람들이 생각나는 영화. 주인공이 다수라서 그 행복은 몇 배 최고다. 러브 액츄얼리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스케치북 장면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임팩트 갑. 네. 이게 또 그 인터넷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인터넷으로 이걸로 합성해서 요긴하게 많이들 쓰셨죠. 캡처를 연속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딱 좋은. 네. 그리고 랍랍랍 부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국 All You Need Is Love가 다 했다. 아, 노래가 워낙 유명하죠. 그죠? 나오자마자 어느 영화인지 딱 느껴지고. 네. 자,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말로 해도 될 것을 종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스케치북 종이 한 장을 위해 나무 몇 그루가 뽑혔을까요? 지구를 아껴주세요. 종이 한 장을 위해 나무가 뽑히진 않죠. 네. 네. 아, 87년생들은 노래하는 걸 좋아하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아, 지가 남이춘인 줄 알아?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환경보호 메시지 때문에 환경오염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나무야. 근데 이게 그 스케치북 씬이 솔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상처가 되는 장면은 아니죠. 그 장면으로 뭐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키라 나이틀리가 길로 뛰어와가지고 네. 한번 뽀뽀해주죠. 그 평생 그 기억 하나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얼마나 대사가, 비참한가요? 대사 그거네요. 그래 그럼 된 거야. 네, 뭐 대충 이거 왠지 그래, 이걸로 된 거야. 뭐 안 돼요. 솔로들의 대사 아닙니까? 네, 영화니까 됐다 치는 거지 절대 안 돼요. 되는 게 어딨어요? 있습니다. 자, 아, 요즘은 그 사과 패드로 하면 됐다고 신문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 씬 엄연히 그 보면은 사실 이거. 키라 나이틀리가 흔들린 거 아니냐? 그 아니요, 그 흔들렸다고는 전 생각 안 해요. 그런가요? 그냥 업계 폭상이라고 하실 분 있는데 자, 현대적인 재해석이네요. 자, 15년이 지나니까 네. 재해석이 됩니다. 그냥 잘 달래서 아, 보낸 거 아닐까? 불륜 시대이라고 하실 분 있고 토론하지 말자고 아,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흔들린 우정. 크리스마스의 기적일 뿐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사랑과 전쟁 장르라고 연말 영화 아니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단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터널 선샤인데 러브 액츄얼리 했어요. 듣지를 않아. 그 다음 이거 하셔요. 반대 의견 많이 나와가지고. 자, 괜히 여자들한테 헛된 기대만 안겨줬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 영화 나온 다음에 네. 술집 근처에 스케치북이 많이 벌어져 있었다고. 대학교 동아리방 옆이랑. 설마. 예. 네. 그리고 스케치북은 유희열이라고. 네. 러브 액츄얼리, 액츄얼리의 배우가 범접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첫 대결인데 이터널 선샤인 대 러브 액츄얼리 워낙 명화라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러브 액츄얼리. 저도요. 그래요? 이터널 선샤인은 이게 보다 보면은. 화가 나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방송이 남자를 위한 방송인데 네. 약간 이 이터널 선샤인 같은 경우는 될놈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보다 보면 뭔가 아 저렇게 막 해놓고도 역시 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다시 이어지는구나. 약간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딴 나라 저런 연애는 정말 딴 나라 얘기 같다. 솔로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기분이 있죠. 될 사람 된다의 느낌보다는 네. 운명적인 느낌 아니면 이제 하드 포맷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네. 포맷 그 나온 자국대로 다시 그냥 흘러간 느낌? 그렇죠. 이제 그 연애가 좀 가능한 동족들끼리는 이제 운명이라고 그걸 해석하긴 하는데 네. 이제 솔로의 시간이 긴 사람들은 딴 나라 얘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러브 액츄얼리 반대 의견은 한 커플도 불편한데 여러 커플 나온 영화를 올리냐고. 근데 여러 커플 나온다 하더라도 러브 액츄얼리는 의외로 좀 어두워요. 잘 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잘 된다고 하면 근데 그 콜린 퍼스 잘 되죠? 네. 네. 그다음에 휴 그랜트 잘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리암 니슨은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돼. 여러 커플 되긴 해요. 네. 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던 그 연로한 가수도 매니저랑 우정이 잘 되죠? 우정이 잘 되죠. 네. 뭐 그거는 네, 담론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미국 놀러 간 영국인이 제일 부럽다고. 아, 기억하시는 분들 있네요. 잊을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저는 그 씬은 왜 인서트가 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어쩌자는 건지. 말도 안 되는 환상을 심어준 그 영국, 미국에 놀러 간.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래도 러브 액츄얼리가 상징적이다. 네. 겨울 하면
또 연말하면 러브 액츄얼리 올리겠습니다. 자, 겨울왕국 때 러브 액츄얼리가 형성이 됐네요. 4강전 기대되고요. 자, 아, 배텐 때문에 스포당에서 영화 다 봤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연말 영화들 쟁여놨다 올해 몰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2부에 다음 대결 만나보겠습니다. 준비합니다. 맞아요. 또 봐도 재밌어요. 뭐? 지금 채팅방에서 또 봐도 재밌다고. 갑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겨울에 집에서 혼자 가족, 친구, 연인과 보실 분들을 위한 최고의 겨울 영화 월드컵입니다. 자, 다음 대결 만나볼까요? 네, 세 번째 대결 러브레터 대 나홀로 집에입니다. 네. 자, 대진훈이 일단 나홀로 지배를 만났기 때문에 러브레터는 굉장히 위기라고 보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갓 홀로 지배라고 하신 분들 있고, 이미 거의 99%의 파수분들이, 네.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도 소개는 해야죠. 러브레터는 오겐키 데스크 한 장면밖에 없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영화 좋아요. 그래서. 그쵸. 네. 비빌 걸 비벼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러브레터 소개합니다. 네. 1999년 11월 개봉, 2013년, 16년, 17년째 개봉. 한 여성이 죽은 약혼자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드러나는 이야기. 오, 그. 좀 음악에 맞춰가지고. 네. 분위기 있게 좀 읽으시지. 지금 이게 그 러브레터의 가장 유명한 그 테마가 아니라 1번 트랙이죠. 그러니까 1번 트랙이 나오고 있는. 이게 메인 테마예요, 근데. 저도 이 트랙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 윈터 스토리는 또 따로 있고. 네. 네. 이거 나올 때 그 주인공 여자가 하늘 보면서 그치. 눈 이렇게 눈을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찬 공기를 마시는 건지. 북해도, 그냥 홋카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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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 그러다가 이제 자박자박 걸어가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참 이때 이와이 슌지 영화 감성이 대단했던 게 4월 이야기도 그렇죠. 있고. 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 영화 4월 이야기는 몰라도 이 러브레터 이 영화는 일본 현지에서는 그렇게 히트하지가 않았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따라하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뭘 따라하는지 잘 모른다고. 네. 네. 감성 포텐 최고조에 올랐던 시절이죠. 그렇죠. 자, 찬성 의견 뭘까요? 오겐키 데스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겨울 영화 끝판왕. 물론 와타시와 오겐키 데스도 해줘야 완성됨. 뭔 얘기죠? 이걸 누가 완성한? 아, 셀프로? 그렇죠. 혼자 거울 보고 오겐키 데스카 하고 와타시와 오겐키 데스. 와타시와 겐키 데스 아닙니까? 겐키 데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야? 잘 알지도 못하네. 자, 오뎅값 냈는데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이 장면은 좀 너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오글거리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엄청 오글. 뭐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스포니까.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보잖아요. 네. 꽤 오글거려요 영화가. 아 장난 아니에요. 네. 이게 정말 오글거려요. 굳이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네. 그냥 너의 마음을 저 설원에 날려 약간 이렇게 해서 오긴 데스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글거립니다. 네. 네. 자 약혼자가 죽었는데 그럴 수 있지라고 죄송합니다. 아유 스포를 해주시네요. 네. 아 스포가 아니라. 네. 저희가 괜히 여기서 오글거린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톤이 네. 그때는 감성이 충만하던 시절이라 그쵸. 와 한 장면 한 장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네. 지금 다시 보면 좀 지금은 21세기 그 하드보일드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 세상적으로 그렇고 또 겨울 설원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영화. 이 영화 덕분에 단발머리에 목도리한 여성이 이상형이었다. 그렇죠. 네. 네. 아름다운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가 1인 2역으로 두 명이나 등장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일본 영화 철도원도 기억나는구만,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철도원도 감성이 이제 꽉 차있죠? 그쵸. 예. 겨울 배경. 아, 히로세 히로코 아닙니까? 네. 맞아요. 히로세 히로코랑 이 배우랑 이제 헷갈려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아, 많이 헷갈려요. 단발이고. 네, 비슷한 네. 어떤 유명해진 시점도 비슷했고. 예.
후지 이츠키죠, 그죠? 네. 예. 반대 의견 있습니까? 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야생동물의 겨울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자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네. 원래 그냥 겨울잠을 자지 않더라도 네. 그냥 산에서 야호하는 게 이제는 안 좋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놀랜다고. 아까부터 환경맨이 계속 댓글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분하시나 보네요. 겨울잠은 진짜 방해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아, 아무튼 러브레터는 참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린 시절을 연기했던 여자 후지 이츠키 네. 그 배우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네. 그리고 특히 기억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 머리 잘 안 빗어지던 그 친구 있잖아요. 아, 조금 그렇죠. 이상한 친구. 그 친구가 사나였어요. 우린 지금 트와이스의 사나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때 그 친구 배역도 사나였습니다. 아하. 예. 이런 걸 기억합니다. 아, 넘어갈까요? 네. 자, 나 홀로 집에 사나인가? 넘어갑니다. 아, 약간 무서웠어라고. 저도 눈을 까이게 됐어요. 무서웠어요, 뭔가. 자, 다음으로 갑니다. 네. 더덕 퀴즈쇼인 줄. 네, 나홀로 집에 1991년 7월 개봉. 집안의 말썽꾸러기 케빈이 크리스마스에 집에 혼자 남게 되고 2인조 도둑이 찾아온다. 네, 맥컬리 컬킨, 조 페시, 다니엘 스턴 주연이죠. 그쵸. 이게... 네. 이게 91년밖에 안 됐나요? 저는 80년대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지금까지 한 20번에 30번을 봤다는 거죠? OST가 진짜 그 메인 테마도 그렇고 한 곡 한 곡이 정말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마음이 따뜻해져요, 진짜. 찬성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마다 영화 채널 틀면 반드시 하고 있다. 다른 영화는 처음부터 못 보면 그냥 안 보는데 나홀로 집에는 중간부터 봐도 부담 없음. 그쵸? 케빈이 도둑 둘을 무찌르는 모습이 마치 커플을 갈라놓는 것 마냥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아, 너무 오반데요? 다음은요? 다른 영화는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케빈은 이름부터 나 홀로다. 찬양하자. 네. 그렇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찾아보는 재미로 또 본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건 2부 아닌가요? 그렇죠. 2탄. 2에서 네. 이제 그 호텔에서 네. 인사를 하죠. 로스트 인 뉴욕. 네. 네. 아, 그리고 이 나 홀로 집에 보면 피자 먹고 싶어진다고. 그렇죠. 시켜놓고 봐야죠. 일단. 어릴 때 진짜 나 홀로 집에를 보고 아 정말 미국 꼭 가봐야지. 멋집니다. 이게 그리고 정말 한 3, 40번 본 영화지만 네. 마지막에 그 엄마가 네. 와서 그 아들을 놓고 와서 그 미안해서 네, 그렇죠. 바로 달려오지 않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잠깐 와주겠니? 하는 그 느낌이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항상 근데 감독을... 형제들은 맨날 전혀 뭐 괴롭히고 싸우기만 하고 그렇죠. 네. 자, 엄마 미안해 하면서 우는 분들이 있고요. 예. 케빈 금수저라고 갑자기 감동 파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 개판이라고. 자, 엄마가 카드 못 줘서 미안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부탁한다, 케빈. 네, 이제 형이에요. 그쵸? 반말하시면 안 돼요. 네. 몇 살일까요? 저랑 비슷한 연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80년생이래요. 저한테는 형이 아닙니다. 이소우 기자에게 한참 형이네요. 네. 이거 보고 아빠 스킨 안 발라본 분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따갑지 않더라고요. 사실 아빠 스킨이 이렇게 따갑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걸 봤을 때 케빈 같은 나이였었는데 따갑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면도를 처음에 서툴게 한 다음에 스킨 바르면 그때야 따갑죠. 그렇죠. 예. 자, 그렇고 반대 의견. 반대 의견 나이군요. 네. 아, 내년. 내년에 마흔. 케빈도 이제 40대군요. 곧. 80년생. 그만 보내주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99학번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러브레터와 나홀로 집에 대결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무조건 나홀로 집에가 이기고요. 네. 러브레터는 이거 감동에 취해서 보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되게 화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남주인 후지 이츠키 있잖아요. 네. 생각해보면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그냥 맨날 쑥스럽기만 하고. 그냥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들이 평생 그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걔가 만약에 노력을 했으면 아니 후지츠키는 잊었잖아요 사실. 나중에 생각난 거지. 그러니까 잊긴 잊었지만은 네. 하지만 이제 가슴속 한 추억으로 계속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떠올린 거 일관되게 전혀 노력을 안 한다는 점.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네.
서구 열폭한다고 하시네. 맞아, 맞아요. 서구 오랜만에 오른말하네. 저는 노력을 하거든요. 네, 서구에 분노하냐. 그렇군요. 자, 저도 나홀로 집에 이거 저도 캐비넷에 빚진 게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리고 킬링 파트들을 생각한다 그래도 나홀로 집에 킬링 파트가 훨씬 더 많다. 아, 그럼요. 네. 저는 그 다리미 떨어질 때는 볼 때마다 빵빵 터져요. 네. 그거 되게 모든 순간순간에 부비트랩이 다 잔인하지 않아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1편은 그래도 그나마 좀 그렇긴 한데 2편은 너무 잔인해서 네. 2편은 지금 보면 놀랍니다. 그러니까 벽돌 던지는 것도 있고. 되게 잔인해요. 자, 나홀로 집에 4강 진출! 우리는 캐비넷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번째 대결은 뭔가요? 네 번째 대결, 가위손 대 러브스토리입니다. 가위손을 소개해 주시죠. 네. 1991년 6월 개봉. 6월. 네. 네. 2014년 5월 재개봉. 가위손 때문에 외롭게 살고 있던 조니 랩의 안타까운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 팀버튼 감독, 조니 랩, 위노나 라이더 주연입니다. 나홀로 집에보다 한 달 먼저 개봉했군요. 찬성 의견 볼까요? 팀버튼. 세 글자만으로 모든 게 설명됨. 지금의 조니 랩을 만든 영화. 조니 랩, 팀버튼 감독의 콤비는 진리죠. 어두운 겨울밤, 얼음으로 천사상을 조각하는 가위손과 그 아래서 눈처럼 내리는 얼음을 맞으며 춤추는 여주인공의 모습은 가히 명장면. 혼자 쓸쓸하고 외로운 가위손이 남 같지 않아서 마음이 가네요. 감정이입. 네. 그렇습니다. 아, 풍양조씨 밀어주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니뎁씨. 근데 조니 뎁은 참 지금 보면 우리가 감정이입을 쉽게 하기 좀 어려운 게 네.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도 멋있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조니 뎁 실제로 연애 꽤 잘하죠?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진짜. 속으면 안 된다. 정말 그 많은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캐리비안의 해적. 예, 선장도 하고. 예, 저기 투블럭 가능합니까? 물어보신 분 있고. 아무튼 시청자 기만이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 볼까요? 가위손을 어린 나이에 봤는데 어둡고 오싹한 느낌이었다. 내 취향 아님. 언제적 가위손이냐? 요즘 애들은 몰라요. 그렇죠. 네. 팀버튼 특유의 그 음울한 느낌. 그렇죠. 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팀버튼 영화가 그렇게 막 극장에서 엄청 흥행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의외로 팀버튼 기획전, 그래서 전시회는 엄청 또 잘 됩니다. 뭔가 좀 특이한 소비. 크리스마스에 패턴이죠? 악몽을 본 사람은 많이 없지만 크리스마스 막 캔버스백 이런 것들은 네. 또 많이 팔리고 그러니까요. 약간 화생 상품이랑 네. 그 캐릭터 상품이 잘 팔리고 네. 굿즈 쪽으로 잘 네. 나가죠. 극장에서는 뭐 그냥 사람들이 잘 안 챙겨 보는데 네. 워낙 이미지가 강렬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호감을 다 표시하고 그 저희 서울 시립미술관 이런 데서 팀버튼 전시회 하고 그러면 아, 줄이 막 그럼요. 일대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네. 브랜드죠. 네. 아무튼 저는 너무 좋아해요. 팀버튼 그 스타일들을 거의 다 봤고 네. 배트맨이 너무 좋아서 음악이 근데 다 비슷하잖아요. 그 데니 엘프먼. 네. 예. 그리고 데니 엘프먼이 나중에 완전히 원맨쇼를 한 게 그 크리스마스의 악몽. 주인공 목소리랑 노래까지 데니 엘프먼이 다 불렀잖아요. 아하.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팀버튼과 데니 엘프먼이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야. 둘이. 음악이랑 비주얼이랑 합쳐서 그냥. 예. 아무튼 조니 뎁. 여기서 제 기억에 나는 건 진짜 네. 위노나 라이더 이분 정말 이쁘게 나와요. 엄청 예쁘죠. 정말 이 영화에서 그 뭐 미모 폭발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정말 그 이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예. 우와 이렇게 돼요. 위노나 라이더가 그 저희 세대는 가장 그 뭔가 제일 세계에서 제일 예쁜 누나 이런 아. 느낌이었는데 청춘의 대명사 아니었어요? 청춘 영화 많이 찍었잖아요. 그랬군요. 네, 청춘을 대변하는 여자 배우였는데 지금 저는 그 기묘한 이야기 보면 네. 기묘한 이야기에서 너무 연출자가 그 위노나 라이더를 너무 옛날 사람처럼 만들어놔서 속상해요. 예. 그렇고 자 상대는 뭐죠? 네 다음 후보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1971년 12월 개봉 에릭 시걸의 소설 러브 스토리를 영화한 작품. 신분 차이를 극복한 사랑이랑 불치병에 걸린 여주인공. 자,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씬 하면은 사실 제일 많죠? 그렇죠. 예. 찬성 의견 볼까요? 눈밭에 누워서 천사 만들기 해본 사람, 아는 사람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 영화 뽑아주기.
주제인 겨울 영화 가장 잘 맞는 영화. 예. 그리고 우우하는 OST 스노우 플러리. 이 영화 때문에 눈 올 때마다 눈 먹고 싶어요. 아 예. 그리고요. 올리버와 제니의 신분을 극복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죽음. 이것이 사랑임을 보여주는 고전 명작. 아 눈뭉치에 돌 넣어야 재밌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어, 제설하느라 바쁜데 뭐 이런 영화를 뭐 해보냐고. 있습니다. 아 미세먼지 꿀맛이라고 눈 먹으면. 이게 완전 정석 신파죠. 네. 아 러브스토리 아버지랑 보긴 좀 그럴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서 연말에 아빠랑 보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렇죠. 네. 액션만 보던 아버지도 이 영화는 챙겨본다고. 왜냐면 그 세대의 감독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네. 이 사로잡힌 감독은 또 느끼고 싶거든요. 이게 어떤 변수 없이 완전 뭐랄까 전공법으로 가는 멜로입니다. 그렇죠. 신분 차이, 불치병 다 나와요. 드라마 느낌. 그렇죠. 네. 눈 이퀄 하얀 쓰레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버지 인싸셨네. 아빠 안 잔다. 자, 어, 반대 의견은요? 러브스토라니. 그냥 제목부터 아웃. 네. 제목이 일단 최악이죠. 그렇죠. 자, 아빠가 좋아하는 이유는 아빠는 사랑을 해봤으니까. 네. 여러분이 계시다는 건 아빠가 사랑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자, 어. 저 눈밭신 보면은 진짜로 아, 이게 연기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해맑게 막 웃고 그러거든요. 네. 둘이 막 진짜 신나게 뛰어놀아요. 추운데 참. 여기 나온 영화 중에 제일 오래된 영화네요. 71년 개봉. 네. 가위손 상대작과는 벌써 20년이나 차이가 나고 네. 91년도 지금 옛날 영화인데 71년 영화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 영화잖아요. 저도 이 영화를 못 봤어요. 딱히 이렇게 이걸 고전으로 찾아보고 싶지도 않았고 네. 워낙 여기저기서 다 본 느낌이라 그 정말로 그 본 느낌 그대로의 영화예요. 저는 그쵸? 흔치 않게 봤지만 네. 네. 채팅창에 4강에 러브 제목을 더 이상 올릴 순 없다고 네. 러브 탈락! 이라고 아 그리고 약간 지금 와서 보면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있긴 있어요. 뭐야? 뭔가 주인공들에게 변주 같은 게 없어요. 둘 다 정말 착해요. 그냥 아 이렇게 착한 남녀가 이렇게 착한 사랑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와 흔치 않잖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순수한 영화입니다. 아 오히려 요즘 뭐 리틀 포레스트 이런 것들이 힐링이 되는 느낌이라면 네. 이것도 보면서 그냥 굴곡 없이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요새는 좀 이렇게 막장의 요소를 살짝 집어넣잖아요. 예. 남주가 배신을 한다든지 꺾이는 부분이 없다. 네. 꺾이는 부분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 걸 평면적이라고 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어, 서고야 대체 누굴 만나고 다닌 거니? 이제는 EBS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EBS는 정말 좋은 영화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는 꼭 EBS 영화는 챙겨보시더라고요. 자 4강에 저는 가위손 쪽을 러브스토리 올리면 너무 슬프죠. 이거 보면은 마음이 망가져요. 네. 진짜 행복한 사랑 얘기라고요. 네. 네. 자, 가위손 4강 진출입니다. 아, 좀 불편한 주제의 겨울 영화 월드컵이었는데 4강 대진을 보니까 일단 재밌겠네요. 아 이게 커플들은 무참하게 다 떨어뜨렸죠. 사랑만 했다 하면 예. 아니 근데 러브 액츄얼리도 살아있고 네. 예. 일단은 솔로 영화 3개 그죠? 러브 액츄얼리 하나 살아남았는데 겨울왕국도 나중에 네. 그 사슴 끌던 친구가 그 안나랑 잘 되지 않나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헤어졌을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결혼하는 씬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오래갈 느낌은 아니었어요. 걔네 둘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 저는 좀 오래가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주인공들도 그걸 비극이라고 딱히 생각하지 않겠구나. 네. 좀 이렇게 좀 서로 만나면은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좀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걔는 계속 순록 타고 어디론가 떠날 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겨울왕국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변 지엽적이고 네. 엘사의 각성, 그다음에 올라프의 개인기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재밌었고. 자, 어, 아, 빨리 가위손 가자고. 커플 영화 가위로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네. 분노 조절장애 있으신 분이 있는데, 잠시만 나갔다 오시겠습니까? 진정하세요. 자, 아, 겨울왕국 대 러브 액츄얼리,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러브 액츄얼리를 무조건 떨어뜨려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네. 러브 액츄얼리는 그리고 보다 보면 비위가 상하는 게 있어요. 뭐요? 그 국뽕이라고 하죠. 그게 너무 많아요. 아. 그 영국인들이, 네. 영국인들이 영국을 찬양하는 영국 영화를 만들었어요. 삐처리 해주세요. 아, 못할 말을 한 거라면. 네. 네. 그렇군요. 그거 기억나시죠? 어, 막, 그런 씬들이 많잖아요. 막, 너희들이 영국에 대해, 영국은 해리포터가 있는 나라이며, 비틀즈의 나라다. 뭐 이런 씬들 있잖아요. 그건 뭐, 좋은 거긴 하네. 그리고 또 있어요. 영국 발음을
그 영국 반응이 매력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 미국 여자들이 홀딱 반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가요? 아니, 외국을 아니, 많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 보셨으니까 영국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비위가 상한단 말이죠. 아, 네. 영국판 Do you know 향연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답은 영국 영어다 메모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 박진성 전화 연결해 보자고. 진짜 그러냐고. 영국식 영어 하면은 그렇죠. 박진성 씨도 영국식 그 발음을 쓰죠. 예, 네, 그리고 김민재라서 혹시 영국식 액센트에 반했냐고. 자, 영어로 대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미국 대통령을 영국 총리가 멋있게 혼내는 장면이 나오죠. 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영봉의 그렇죠. 아, 절정인 장면인데. 그 되게 뭐랄까 상관없거든요. 한국 관객인 제 입장에서. 네. 네. 그랬다가는 외교적으로 너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는 통쾌할 수 있지만 보통 외교라는 게 그렇게 그 자리에서 통쾌하자고 저질러버리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휴 그랜트 굉장히 젊은 영국 총리가 심지어 젊고 네, 빌리 밥 손튼 그 카리스마 넘치는 미국 대통령을 네. 굉장히 크게 혼내고 예 망신 주는 느낌이 있어요. 아, 서구야 말 조심해라. 요새 한국에선 영국은 퀸의 나라라고 지금 아, 가득 차 있어요. 네. 자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얘기한 이 모든 게 이유입니다. 겨울왕국.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러브 액츄얼리를 겨울왕국보다 많이 봤는데 네. 이게 누적으로 보면 배텐 유니버스도 굉장히 그 나중에 올타임 뭐 이렇게 뽑힐 텐데 네. 나중에 추억해봤을 때 아니 러브 액츄얼리가 이기고 올라왔다는 건 망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누적으로 봤을 때 겨울왕국은 충분히 러브 액츄얼리를 추월할 것이다. 네. 결승 진출입니다. 자, 91년 4강 대결이네요. 91년생 영화들. 나홀로 집에 대 가위손. 볼만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가위손을 일단 제가 제대로 안 보기도 했고. 뭐예요? 그리고, 로맨스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위손에. 요소는 있지만, 네. 결국은 슬픕니다. 나홀로 집에는 사실, 이게, 많은 솔로분들이 20, 30년간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긴 했지만 네. 사실은 솔로 영화 아니에요. 나홀로 집에 이 케빈이 나중에 큰 다음에는 일단 어렸을 때 벼락스타가 됐잖아요. 그쵸. 연애도 많이 했을 것이고 네. 솔로분들이 이렇게 감정이입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왜요? 우리는 그 이후 케빈의 일생을 아는데 네? 되게 아, 전 잘 몰라요. 아, 그래요? 한번 네. 오늘 한번 그만 하신 거를 되게 미안하게 되실 거예요. 아니, 연애는 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안 좋게 풀렸어요, 이 형.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네. 네. 아무튼 가위손에서 영화 찍고 조니 데비랑 위노나 라이더 사귀잖아요. 조니 데비 얼마나 잘 풀렸는지는 우리 천하가 알고 있고 케빈 아유 말도 못해요. 그래요? 네. 아 성재형 친가위파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케빈이 제가 아는 정보는 하나가 있어요. 영화 속에서 살았다고 하신 분 그렇죠. 위노나 라이더랑 조니 데비랑 이 영화 찍고 사귀었어요. 그랬나요? 네. 몹쓸 형이네. 그러니까요. 위노나 라이더 누나가 그랬다니 충격입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좋아요. 선남 선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슬픈 로맨스 영화에서 만났으니 눈이 안 맞고 뭐 배겨 나겠어요? 얼마나 좋은 부러운 일이에요. 그런 영화를 올려주고 싶으세요? 마미손, 흥민손, 가위손, 한국 3대손 무시하냐고 하신 분 있고 그렇군요. 에이 안 되겠네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 케빈은 계속 이 나홀로 집의 유니버스에서 평생을 살고 있다. 그렇죠. 라는 슬픈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슬픈데 그러면 슬프니까 올려줘야죠. 어 그러면 이거는 엘사랑 어떤 대결을 펼치게 되나요? 자 케빈 올리겠습니다. 아 미국 파스라고 올리자고. 케빈 결승 진출입니다. 자 오늘 결승전. 겨울왕국 대 나홀로 집에. 약간 세대가 다릅니다, 그죠? 네. 나홀로 집에는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겨울왕국은 이제 좀 21세기의 디즈니 느낌. 올라올 영화들이 올라왔네요. 아, 느그왕국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십니까? 아, 조연에 불과했나요? 겨울왕국은? 뭐, 제 입장도 그렇긴 한데, 이게, 진짜로 이제는 영화 얘기로 가보죠. 이제 커플들은 다 떨어뜨렸으니까 네. 이제 영화 얘기를 해보면은 네. 진짜로 보면 겨울왕국 재미없어요. 예? 겨울왕국이 의외로 스토리가 너무 쉽잖아요.
아니, 그 장르를 인정해줘야죠. 이건 일단은 극 영화가 아니라 네. 애니메이션이고 네. 디즈니의 그 계보를 잇는 네. 전통의 뮤지컬 영화. 뭐 그런 어떤 위상이나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보면은 결혼곡은 진짜 애들 영화라는 느낌이 팍팍 나고 나홀로 집에는 기대 이상으로 잔인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예? 기대 이상으로 잔인하고 액션 쾌감이 있어요. 액션 쾌감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만 네. 그 저는 아까도 겨울왕국을 밀었던 이유가 네. 올타임으로 시간이 20년만 지나서 봤을 때는 겨울왕국이 좀 더 위에 있을 것이다. 아니 뭐 그런 어떤 막 전망 비전 이런 거 말고요. 네. 딱 이번 크리스마스 때 혼자 쉴 거 아니에요. 네. 맥주 하나 들고 소파에 앉아서. 아 저는 왜 올타임을 얘기하냐면 네. 저는 영화를 하나 꽂히면 여러 번 보거든요. 네. 근데 나홀로 집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네. 겨울왕국은 제가 이거를 처음 본 이후로 이 영화를 벌써 한 30, 40번을 봤어요. 그리고 OST 들은 것도 거의 수백 번에 해당하고요. 또 시간이 언제 나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아, 볼 수 있어요? 영화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예. 놀리는 겁니까 지금? 아, 깜짝 놀랐어요. 혼자 있다고? 네. 자, 라이온 킹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라고 하신 분. 라이온 킹은 제가 보기엔 겨울왕국은 이제 뭐 실사 영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당겨진다면 네. 10년 안에 실사화되고 네. 예 그리고 이 더 파생 상품이 나오고 2도 나온다 3도 나오고 라이온킹은 뭔가 좀 이제 배신 모략 막 물어뜯고 할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멋있잖아요 아니 겨울왕국도 그 사실 전에 없던 어떤 자매 네. 그 우애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네. 자매가 서로를 이렇게 가족처럼 아끼면서도 계속 각성의 시기까지 기다려주는 제 입장에서는 엘사가 좀 더 액션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아쉬웠어요. 저는 액션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렌데를 그냥 한번 반쯤은 뭉겨놨으면은 훨씬 더 제 취향이었을 텐데 사실 뭉겨놨죠. 한 번에 각성하면서 그 아렌델이라는 왕국에 네. 겨울이 찾아오고 네. 하룻밤새 그 얼음 궁전을 지어버리는 그 엄청난 능력. 아 그거 한 반쪽을 내버렸으면 했는데 아무튼. 네. 아 서구야 지지 마라라고 하시고. 아무튼 그리고 중간에 그 거대한 얼음 괴물의 액션 씬도 있잖아요. 아 그건 눈 벼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 얼음 괴물은 거의 뭐. 반전 피규어를 위한 등장인 느낌이었죠. 너무 귀여워요. 저는 엘사가 나중에 변신할 때 그 너무 멋있었는데. 멋있긴 하죠. 예, 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안나의 그 가창력, 엘사의 가창력, 네. 밸런스도 적절하고. 그러면 케빈이 그 집을 온갖 부비트립으로 설치할 때 그 긴박한 음악과 지금 지도를, 액션 영화 대결이에요? 쫙 피는 액션 영화 아니라 겨울 영화입니다. 그래야 네. 크리스마스가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뭔가 정신을 이렇게 혼미하게 하나에 팔고 있어야죠. 자,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여러분들한테 1번, 2번으로 해볼까요? 저는 사실 좀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예, 겨울왕국은 이 발생시킨 산업이 네.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디즈니의 그 유니버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우리가 왜 디즈니 유니버스를 이렇게 숭상해야 되나요? 성재형 왕정 옹호자였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요. 케빈 트랩에 감동받아서 이과 갔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1, 2 있고 3도 있지만 뭐 3는 나홀로 집에로 끼워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 뭐 연작이 있으니까 시간을 더 오래 아니 겨울왕국이 충분히 연작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연작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일단 1탄끼리의 대결이 있고 네. 그 나홀로 집의 OST를 보면 유명한 이제 캐롤이나 네. 그런 노래들 많이 수록이 돼 있지만 그렇죠. 겨울왕국의 OST는 거의 역대 디즈니의 계보 중에서도 라이온킹과 함께 거의 투톱 안에 든다. 쓰리톱 정도. 그 나홀로 집의 OST는 제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한 OST 천사소년의 D.O.S.T. 나홀로 집의 O.S.T. 제가 생각한 탑2 중에 하나예요. 절대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홀로 집에는 그 잔혹 요소들이 좀 있어서 사실 교육적으로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보는 남자를 위한 라디오에서 우리 재밌어야죠. 우리가 우리 눈. 아무튼 요즘은 그 배텐 유니버스가 확장돼서 초등학생들도 많이 있고 아 새로운 포인트 엘사네 집은 불법 증축이라 건축법 위반이고 심지어 그린벨트일 가능성이 높다. 어머. 아, 그리고 케빈이 보안업체 사업을 일으킨 존재다. 아, 그러니까요. 이 이후로 보안업체가 20여 년간. 세상에 좋은 영화였네요. 네. 가셨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홀로 집을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조 페시가, 이
그 마부는 아니지만 조페 씨는 사실 대부분의 영화에서 호구 느낌으로 나오지만 되게 잔인하게도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잔인한 배역도 꽤 많이 맡았는데 여기서는 봐준 느낌이 좀 강하다. 그 뭐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들이 나와서 예. 사람이 고생을 했고 겨울 왕국은 폴리곤이 고생이란 걸 아나요? 그래요? 그래픽일 뿐이에요. 갱스터 영화의 레전드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기도 풍향조 씨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아, 레리코 지겹다. 케빈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지겨워요. 이제 아, 뭐가 더 안 질리나라고 보면 너울로지비가 안 질리죠. 그런가요? 네. 1년에 한 번씩 보기 때문 아닌가요? 겨울왕국은 한꺼번에 많이 몰아봤고 최근에 겨울왕국은 지금 편의점에만 가도 볼 수 있고 지금 세상 천지가 겨울왕국이에요. 이제 좀 빠졌죠. 왜냐하면 이게 겨울왕국을 그 나홀로즈베 시대에는 이렇게 막 모든 매장에서 막 틀어대고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트렌드에 맞춰서 그 OST를 트는 매장들도 많아지고 올해 겨울에 레디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자 시청자 투표하자고 하신 분 있고 자 어떻게 볼까요? 저 형 디즈니 지분이 있냐고 그러니까요. 너무 디즈니 숭상해 수상해질 지경이네요. 자 자라난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뭔가 있네 정말. 자라난 아이들 저한테, 생각하면 아니 저한테 그냥 몰래 말을 하세요. 이렇게 뭐요? 메신저로 뭐요? 나 도와달라 뭐 이렇게 아니, 말하면 아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자라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디즈니를 못 놓으세요. 우리나라를 이제 또 앞으로 먹여 살리고 네. 붙잡고 갈 텐데 그 아이들이 기억을 할 때 겨울왕국의 누적치는 채팅창 하여간 공주라고 하면 네. 저 형 지금 책상 밑에 발로 서구 차고 있다고. 네. 엘사 문신 있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없고요. 주식 몇 주 샀냐? 추하다 성재야. 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네. 그 해리와 마브가 슬랩스틱 그건 진짜 사람이 몸으로 구르면서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네. 네. 그 영화 이론 중에 네.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은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게 있잖아요. 뭐 그 눈사바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네네. 나중에 초반에는 저 사람이 뭔가 가장 무서운 존재처럼 암시를 했다가 네. 나중에 결국은 잡히잖아요. 그래서 옷걸이에 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죠. 그 뭐 사회적 그 약자친구와의 소통 같은 거, 가족애와 함께 그런 점도 다뤘다는 점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영화입니까? 액션도 있고. 자, 그만하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보고 있냐? 아, 속보. 배성재 디즈니 신작 더빙 예정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그럴 리가 있나요? 지겨우니까 끝내. 자, 그래도 오늘 결승전이 역대 가장 팽팽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저번에 했던 여기 후방의 세 분들 투표를 할까요? 동방박사 세 분. 이만현 씨에게 전화를 하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보디에게 전화하자. 시민 춘객. 아빠는 나홀로 집에 세대고, 딸은 겨울왕국 세대일 가능성이 높죠. 한국, 이제, 세대 구성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말년 씨의 가정이 딱 그런 느낌인데. 네, 겨울왕국을 지지하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막 울고 그러면. 아, 그래도 이말년 씨도 나홀로 집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딱 겨울왕국 딱 틀어주면 조용히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자, 이말년 작가의 고견을 듣고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는다면 둘 다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이말년 씨는 조회정인데요. 안 봤는데요? 지금 잠깐 방송으로 통화 좀 가능할까요? 그럼 잠깐 지금 바로 연결할게요. 들고 계세요. 잠시만요. 네. 이말년 작가님, 배성재입니다. 네. 아, 좀 울리는데 혹시 뭐 화장실에 계신 거 아니죠? 저 죄송하고요. 네. 그 저희가 지금 논쟁이 붙어서 그 나홀로 집에 대 겨울왕국 최고의 겨울 영화는 뭘 해야 되는지 심펄토론 주제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말년 작가의 고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네. 최고의 겨울 영화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나홀로 집에다. 소영이도 안 봤나요?
그렇군요. 아, 본인의 대답은 나 홀로 집에다. 네. 한층 그 나홀로 집의 캐빈 느낌이 나서. 아, 혼자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에. 아,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네. 캐빈이 답이다. 알겠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방송에 써도 될지 모르겠네요. 캐빈이 답이다. 네. 아, 저희가 혹시 편집을 하더라도 이말년 작가의 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표는 더럽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승표가 아니라 승복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까지 인정을 했으니까 오늘의 겨울 영화 나 홀로 집에가 선정됐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분들은 혹시 편집이 돼서 이번에는 작가의 목소리가 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 네. 그 와중에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좀 무리했다. 그래서 표는 인정해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이 축하드리고 겨울 영화 보면서 혼술. 올해도 또 나홀로 집에군요. 그렇죠. 이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술하면서 보는 연말 영화 갈아타실 때가 됐다라고 네.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다 보게 될 거예요. 겨울 영화 왕국이 무너졌으니 나홀로 집에 또 10년, 20년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예. 여기 또 엘사와 안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홀로 집에 택했다 이거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스타그램에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이서우 기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편집하냐, 이거? 길게 됐죠? 40분이다. 자. 케이지로? 12월 7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내가 왜 다이아드가 올라왔으면 나홀로 집에 이겼다. 다이아드를 무슨 명목으로 올리시게요? 아니, 다이아드처럼 눈과 이 남자의 액션 쾌감이 느껴지는. 액션은 언제나 옳긴 한데. 아니, 액션인데 겨울 액션이에요, 겨울 액션. 너무 맥락이 없잖아요. 그, 다이아드 모든 시리즈가 빌딩 안에. 마지막에 그 스네이프 교수가 그 나가사키 빌딩에서 탁 그 네. 나카토미 빌딩인가? 거기서 딱 잡고 있을 때 눈발이 날리던 그 장면. 거의 근데 거의 영화야 대부분이 빌딩 안에서 펼쳐지지 않나요? 뭔가 딱히 아니 그리고 스러울 게 없는 이 다이아드의 멋진 게 네. 남자들의 우정이에요, 그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그 브루스 윌리스랑 네. 그 흑인 경찰 네. 그 사람이 걔한테 흑인 경찰이 캐롤 들으면서 이렇게 가고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뭐 빵 같은 거 사서 이렇게 먹고 와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하시네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전쟁 영화도 참 언젠가 해보고 싶어요. 네? 전쟁 영화, 그 액션. 다이아드를 연말 분위기로 껴주지도 않는 분위기는 참 생소하네요. 미드 프렌즈만 봐도 남자들끼리 모여서 다이아드 보고 또 보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즐길 게 없으니까 그 프렌즈 그 친구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 지금 프렌즈의 친구들이 지금 있다? 다 같이 PC방을 가죠. PC방이 훨씬 재밌으니까. 다이아드 1, 2는 크리스마스고 3는 이제 그 할렘과 뉴욕인가? 그쪽 계절이 가니까. 첫 번에 겨울 영화 대표적으로 블로그에 다이아드 나온 블로그 그러니까 딱 하나가 있네. 그러니까. 딱 하나가 있어. 배운 블로그시네. 딱 하나. 이제 다 어? 이제 문자가 왔다. 뭐라고? 프렌즈도 다 보셨어요?
아마 그 프렌즈는 전 시리즈를 전 에피소드를 한 50번 넘게 봤죠.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잠 안 자요? 아니 50분 그거 40분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 자꾸 풀리지 나가 에피소드 하나가 22분? 한 번 근데 11시즌? 12시즌? 계산 잘못하면은 막 10시즌 네 10시즌이고 그 10번째 시즌은 10개밖에 안 돼요. 겨울왕국 이미 60번으로 거의 한 120시간을 만드셨고요. 어 진짜 그 정도 봤어요. 지금 개봉 시점부터 2018년까지 우리 온 가족이 하루 종일 프렌즈는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허언증이라고. 형 곱하기 열 하지 말라고. 뭐 물어봤는데? 아니 지금 아직 고민하고 계시. 24시 같은 거 보통 한 시즌 이틀만에 보잖아. 24시는 아 근데 그것도 일상이 잘 없을 때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면은 형 환갑 넘었냐고. 24시는 근데 보겠던데? 계속 보게 하는 구조긴 하죠. 사진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거 오빠가 안 봤어. 다이어트 썼는지. 이렇게 이렇게 각이 안 나와서. 아니 이렇게 이쪽에서 찍는 버전으로. 응. 이렇게. 조금 붙었어요. 이렇게요. 다이어트 오빠 진짜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하나, 둘, 찍고 그대로 계세요. 하나, 둘, 셋. 아니, 그대로 있어. 이거 확대해서. 다이아도 오늘 밤에 한번 봐야겠다. 언제 봐도 재밌는 다이아도. 아. 나오르지. 아. 뭐가? 아니, 채팅창에 하도 요구가 많아가지고, 박선영 아나운서한테. 선영이한테? 어, 시네타운 대표니까 영화 전문가로 이제 해서 지금 시간이 전화는 너무 좀 그래가지고 카톡 보냈는데 답이 좀 늦게 왔는데 결론은? 나홀로 집에. 이게 꺾을 수 없는 것 같다 이거. 그렇죠. 이거는 네. 앞으로도 한 10년은 세상의 선택이네요. 한 남자를 제외한. 혹시 다이아드는요? 물어볼까? 꺼도 되냐? 그러네. 어디서 하시네? 아, 그 오빠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네, 다음. 아, 내가 다시. 생방도 계속 들어주세요.